지금 시간은 11시가 조금 넘었고요. 근데 지금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속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어젯밤에 먹은 게 조금 몸에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어젯밤에도 먹고 나서 계속 안 좋았는데,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 계속 안 좋네요. 아, 어떡하지? 아, 어제 먹은 게 사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제가 스트리트푸드를 못 먹어요. 아주 애기였을 때 빼고는 먹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제가 태국 여행을 계획을 하면서 마음을 먹었어요. 태국은 이 스트리트푸드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행 가면은 나도 길거리 음식들을 인조이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왔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씩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요, 진짜. 사람들 다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씩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 간 야시장에서 제가 너무 맛있게 먹은 거죠.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음식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심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마음은 먹었지만 제가 평소에 안 먹던 것들이어가지고 온전히 나의 심리의 문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그제 다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가지고 오늘은 좀 구경 좀 하고 촬영도 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아, 몸이 너무 안 좋네. 지금 시원한 탄산음료를 먹고 싶은데 그거 사러 갈 힘도 지금 없네요. 이따 오후에나 나가 봐야겠다. 좀 쉬다가 나가 볼까 봐요. 뭔가 초록초록해. 와. 밥은 못 먹겠는데 커피는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라도 마시고 그냥 바람이라도 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면 이렇게 생겼어요. 저 들어온과 동시에 가족이 왔어요. 저 애기 정말 귀여워. 애기 너무 예쁘죠? 재밌어? 잘 노네. 너무 안 좋아서 콜라는 마셔야 될것 같아요. 아, 속이 왜 계속 이렇게 안 좋지? 여기 치앙마이 타페 게이트 앞에서 카운트다운 한대요. 계속 이렇게 적혀 있나 보다. 지금 뭐를 못 먹겠어요. 속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그냥 과일이라도 조금 사서 먹을까 봐. 어머니나 한번 둘러보고 과일 사갈게요. 일단 어머, 숙소 근처에 이렇게 시장이 있는지 몰랐어요. 시장이 있네.
여기 망고 먹을까봐요. 망고를 샀어요. 가서 이거라도 깎아 먹어야겠다. 몸에 힘이 없어. 망고 손질을 잘 못해서 제대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도 잘 띄어진다. 아, 달아. 달다, 달다. 망고 잘 샀다. 콜라가 너무 먹고 싶었어. 체이도 보통 다음날은 괜찮아지는데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왜 계속 안 좋지? 천천히 먹어야지. 또 체하면 안 되니까. 아, 근데 망고스틴도 먹고 싶은데 망고스틴이 지금 철이 아닌가 봐요. 보이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진짜 맛있네. 망고가 싸요. 세 개에 40바 줬어. 조금 속이 진정이 된다. 왜 망고 먹고 콜라 마시니까 속이 진정이 되지?